자, 올렸어요. 크로스 들어갔어. 바로 앞서 나갑니다. 나희 스코어인데요. 나희 선수, 와, 지금 기가 막히게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네. 좋은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했는데요. 야, 댄스 타임까지 네. 제대로 보여줍니다. 네, 사실 수원 입장에서는 라인을 올려놨던 게 밑에서 이제 지역 방어로 하다 보면은 피지컬 쪽으로 열세하다고 생각해서 올려놨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뒤집어 버리네요, 나희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나희 선수는 그냥 본인을 보여줬고요. 네. 아, 또 김진희 선수의 크로스도 일품이었습니다. 아, 잘 올려줬어요. 아하. 김진희 선수도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다고 송주희 감독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야, 보여주네요. 네, 그렇네요. 자, 전방에 수원도 기회를 엿보지만. 지금 잘렸어요. 자, 오른쪽에서 추효주 왼발. 오, 굴. 아, 공을 열어주면 안 돼요. 네, 네, 치고 바깥쪽으로 치고 달려갑니다. 좋아요, 나희 선수. 계속 갑니다. 지켜냈고요. 나희 마무리까지 가나요? 나희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골이에요, 지금 골. 골이군요. 인정됐습니다. 네, 네, 또 나희 선수 또 셀러브레이션 보여주고 있고요. 댄스. 네. 선수들이 워낙 많이 뛰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 보니까 네. 셀레머니 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오히려 나희 선수가 춤을 췄어요. 네. 네. 아, 나희 선수는 역시나 위력을 보여줬고요. 네. 아, 이 골은 큰데요. 네. 아, 이거는 수원 FC 입장에서는 치명타인데요. 네. 이 시간대에 지금 거의 쐐기골과 같은 골이 들어갔고 네. 지금 대신에 수원 벤치에서는 이 앞전 상황에서 파울이 아니냐. 그렇죠. 네, 지금 계속해서 어필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나희 선수가 말 그대로 혼자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고 이 빼주는 선택이 너무 좋았고요. 네, 밥상을 차려줬다. 네, 김상훈 네.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저런 걸 놓칠 김상훈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보실까요? 자, 올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가 여기 있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수원인데요. 네. 지금 박길영 감독이 이제 김민희 심판한테 주심께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김상훈 선수가 정말 체력이 이제 거의 배터리 한 5% 남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네. 셀레브레이션을 안 하길래 네. 저희가... 나이가 대신해줬어요. 네. 대신해줬습니다. 네. 나이 선수도 완벽한 택배를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박기영 감독 입장에서는 앞서서 그 충돌이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실무 시청자 팬분들.